네, 안녕하세요. 김달진 미술 자료 박물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 마음에 그린 그림, 우리 원료 작가 네 분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은 여기에 출품하고 있는 작가들의 대표적인 작품 이미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전시장 벽면에는 이번 작가들과 영상 인터뷰를 통해서 받은 이야기에서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한지형 화재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시 어떤 전시죠? 이번 전시는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자신만의 화업을 오시려는 이상 이어오신 원로 작가 네 분의 선생님들의 인터뷰 영상 아카이브 전시입니다. 그래서 작가 선생님들은 황용혁 선생님, 그리고 윤성남 선생님, 그리고 조문자 선생님, 이숙자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의 작가 선생님들의 영상 아카이브 전시이고, 이분들은 특별히 1931년 네, 태어나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숙자 선생님께서 42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일제강점기를 지내시고 또 한국전쟁을 겪은 정말 한국사의 질곡의 시간들을 이제 겪어오시면서 그 삶 자체도 정말 치열한 삶을 사셨고 그 치열한 삶만큼이나 그 예술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미술의 그 예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들에게 가장 그 여정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고마웠던 순간, 미안했던 순간, 가장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인터뷰하고 그 영상을 담은 전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의 힘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공감과 위로, 또한 그 상상력의 세계를의 중심이 중심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작품을 통해서 얻는 그 위로와 공감이 우리 원로 작가 선생님들 네 분의 그런 일상의 그런 삶과 여정들의 영상을 통해서 똑같이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관람자들의 삶 속에서 그 희노애락을 느끼고 공감하고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기대하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는데 이 전시를 준비 또는 진행하면서 뭐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우선은 그 질문 자체가 정말 가장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했던 그런 순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지점들이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인터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 예술과 접목되는 그 지점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인터뷰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정말 진솔하게 인터뷰 영상을 해주셨고 그런 선생님들의 영상을 통해서 인터뷰하는 저도 많은 것들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작품보다는 우리 원로 작가 네 분의 살아왔던 인생을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나중에 또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전시를 꾸몄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시 7월까지 많이 와서 관람해 주세요. 것들과 또 가족들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진솔하게 담아주셨고 저쪽에 보이는 작업은 이제 자연이라는 35년도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과 나와의 그런 정보 그런 것들을 선생님의 그런 영원한 작품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숙자님
대표적인 한정의 세세를 빠가지고, 처음 이제 화가로 얘기하실 때부터 한국화의 정통성 한 그리고 세세화가 당시에 내세우고 정말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지만, 그 한국 세세화의 정체성 한국판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오고, 선생님 작품 세계 전체의 화두가 된 그런 주제였습니다. 시골에 내려가면